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이 청주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청주시가 제대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첫 소식 신미희 기자입니다. 청주시가 프로축구단 창단 발표까지 보류하고 시의원들을 찾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. 지역 기업이 현대 미포구단을 인수해 창단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은 지난 10월 중순. 예산 지원 결정까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막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 창단 첫해 소요 비용 88억 원 가운데 청주시가 약속한 몫은 13억 원. 지역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청주시는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.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. 시의원들이 프로축구 창단에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온 과정이나 절차나 창단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. 창단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. 프로축구연맹은 청주시와 지역연구협약을 조건으로 창단을 이미 승인했고 학교 축구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. 창단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.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문제입니다.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제 공은 청주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